다음 몇 프로임? 40sec 스피드런 뉴 버전? 40초 안에 6%나 되네. 40초 안에 깨는 스피드런 버전 가볼게요. 연락 빨리 달리면 돼. 40초 안에. 오케이. 쉽네? 그냥 막 달리면 되는 거임? 좋아, 뭔가 있을 텐데. 25초. 좋아요. 몇 초 남아? 13초? 시간 모자랄 것 같은데? 와! 야, 어디야 꼬리 지점? 마지막에 시간이 좀 모자란데? 마지막에 점프 뛸 때 약간 두 번 걸렸죠? 근데 꼬리 지점이 안 보이는데? 꼬리 지점 봤나요 여러분들? 여기서 이거, 아 이거 시간 없어 이거. 아 저기 있다 저기. 뭔가 한참 멀은 것 같은데? 더 빡다, 더 빨리, 더 빨리. 안 돼, 걸리면. 아! 오호! 아, 한 번 안 걸리고 한 번에 가야 되네. 저게 죽은 거 보소? 한 0.78초 정도? 걸리면 안 돼, 걸리면. 걸리면 안 돼, 더욱더 패스트하게.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돼. 더 빨리. 더 패스트하게. 두 칸씩 건너뛸까? 아까 전에 그 벽 있는 데 있죠. 거기서 두 칸씩 뛰어야 될까? 한 칸씩 가면 너무 애매한데. 여기. 아씨, 두 칸씩 안 되잖아. 아, 아까가 더 늦었어. 아주 초 패스트하게 그냥 빠르게 소점프로 가는 수밖에 없다. 이거 아까보다 벽을 너무 긁었어, 그쵸? 소점프로 벽을 안 긁고 빠르게 뛰어볼까? 끝에서 소점프로 벽을 안 긁게. 끝날 때 좀. 다시 가. 소점프 하면 안 돼. 더 긁어. 구멍이 조그매가지고. 그냥 저기는 그냥 갈 수밖에 없어. 차라리 왼쪽을 긁어. 아, 저기서 저거 두 번씩 긁거든요? 두 번 긁는 거 합치면 0.3초 정도 되는데, 이거. 근데 뭐 걸리지 않으면 저거 저 정도 긁는 건 상관없는 것 같거든? 여기도 뭐, 여기, 저기 합쳐서 0.3초인데, 여기서 점프만 잘하면 되니까 열나 빨리 점프 누르면 돼요. 긁어도 안 되나? 약간 앞에서 제일 처음 점프대에서 약간 걸리고 긁는 거 두 번인데. 아, 이거 모자란데, 이거. 벽도 긁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, 이거. 아, 여기서 이거 쏙 들어가야 되는데. 여기서 바로 왔다, 그쵸? 벽 안 튕겼어. 이번엔 시간 많이 줄였어요. 걸리지 말으면 돼. 땅땅땅땅땅땅땅땅. 아, 약간 좀 느렸어. 아, 씨, 이거 괜찮았는데? 그래도 모자란데, 0.5초 정도? 바로 왼쪽으로 딱 튕겨주시고. 얼마 안 긁었어. 0.1초 정도 손해. 처음에 점프할 때 한 번씩 좀 약간 걸리는 느낌이야, 그쵸? 오케이, 안 걸렸죠? 자, 따르르랑 점프.
아, 약간 걸리. 여스. 1초. 1. 좋았죠? 뭐 이 정도쯤이야. 뭐 엑스버트는 아, 뭐야 이거. 얼마 차이 안 나. 최고 신기록이랑 0.6초 차이 나네요. 아까 걸리는 거 안 걸리고 가면은 기록 깨는 듯. 좋았다. 그리고 입에서 불러넘 님, 바로 이마시아 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어? 월드 어드벤처. 재밌는 거 없나? 푸어? 코시 푸어? 뻑? 뻑 스피드런? 리프 앤드 레다이 롱거. 아까 그 노말 있지 않았나? 더 프로미스드 랜드 85, 루이지 맨션, 사이드 메이즈, 게임보이 마리오. 이건 옛날에 한 거네. 30회 중 6번? 요거 참 매워 보이는구만. 나는 한 맵에 다 보이는 게 좋더라. 출구까지 맵 보고 다 넘기는 중이야. 아니에요. 이렇게 나 한 맵에 다 있는 게 좋더라고. 음? 뭐야. 아하 아하. 파워를 6번 쳐가지고 가면 되는 거구만. 동체 시력이 뛰어난 저에겐 딱 맞는 제품이죠. 컴온. 헉. 오케이. 뭐야. 아이씨 부딪혔어. 이렇게 쉬워 이거. 두번 오거든? 아 근데 이거 세우기가 안되는구나. 아 뭐야. 아 허무. 다 됐는데 두 마리만 하면 되는데. 여기서 끼자. 아 너무 욕심부림. 두 개 하려다가. 천천히 해. 이거 여유 있게 하면 그냥 깨는 거임. 여유 여유 만만. 엄마야 씨발. 간단 so easy man.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? 너무 쉽네요. 이런 게 엑스퍼트라니. 7초 뭐야? 오는 거 다 깨버렸나 보다. 이런 막 한 맵이 있는 거 없나? 재밌는 거? 저 리프 앤 레다이는 뭐길래 잡고 있어? 이런 거, 이런 거, 스톰프 한 맵에 다 있는 거, 내 눈 안에 다 보이는 거, 슈퍼엑스 가지고. 뭐지? 너무 쉽잖아. 어? 이상하다. 시간의 상태가 어떻게 빨리 없애죠? 아 밑으로 눌러야 돼. 꺽꺽꺽. 아 밑으로 눌렀어. 더 빨리 밟는구나. 그래 맞춰가지고 빨리 밟아야 되는구나. 타이밍 맞춰서. 이상하다. 누르니까 더 많이 안 받는 것 같은데. 어? 탁탁탁탁탁. 가만히 있는 게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쿠파가 위에 있을 때 밟고 아래 있을 때는 그냥 밟아야 돼. 위에 있을 때는 밟고. 몇 번 밟아야 되지?
어떻게 하지? 맞춰서 받는 거야. 딱딱딱딱딱딱딱. 어떻게 깬 거지? 어찌됐든 깼다. 세게 밟는 건가 본데? 아까보다 비슷하게 밟은 것 같은데? 그냥 타이밍 띡띡띡띡 하는 거 깼어. 세게 밟는 거야. 간단하죠?